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슈갈로프에 있는 스프라우스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처럼 아휴, 온통 다 호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호박을 사는 건 아니고요. 입구에 있는 요 솔방울, 계피 냄새가 확 들어오는 솔방울을 집에 놔두면 벌레들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솔방울 하나 구입하고 들어오자마자 와우, 빈 박스에 있는 이 호박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도 집에 이렇게 데코를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오른편 빵 코너 항상 눈이 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찾는 게 있어요. 바로 피칸 파이 599-599인데요. 요거 할로윈하고 땡스기빙에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스킵하지만 다음에 와서 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치킨도 맛있어요. 좀 비싸긴 하죠. 699. 귤 298인데요. 아주 달진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았고요. 자두는 198. 그것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정말 가을의 과일들, 포도도 맛있고요. 예, 그리고 레몬이 3개 1불이에요. 너무 싸고 너무 좋았어요. 레몬 사시고요. 저는 요 조그만 감자를 보면 항상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해준 작은 감자조림. 너무 먹고 싶거든요. 오늘은 아몬드 우유를 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독일 빵 고모님이 아몬드 우유를 만드시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어서 그냥 평소처럼 사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 우유를 사면서 그 우유에 보니까요. 어머나, 스프라우스에도 김치가 있는데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아주 맵지 않은 김치하고 매운 김치가 있고요. 또 깍두기, 여기 무라고 써놨어요. 와, 신기한데요? 예전에는 제가 못본 건지 아니면 새로 입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방탄소년단의 파워로 한국이 더 점점 알려지면서 모든 곳에서 김치를 파는 거 아닌가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아들 좋아하는 두부조림 하려고 두부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배추, 무가 99센트로 세일하는데 사실 한국 마트가 더 싸고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거 찾았어요. 요거 적상추 이렇게 싱싱한 거 찾기 힘들거든요. 와, 로메인도 빨간색 로메인 잘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싱싱하고 유기농이에요. 얼른 집어왔죠. 제가 이거 어떻게 먹는지 뒤편에서 꼭 봐주세요. 야채들 오늘 정말 싱싱한 거 많았어요. 토마토도 싱싱하고요. 제가 찍었는데 어디 갔지? 아보카도가 3개 1불이거든요. 꼭 이번 주에 가셔서 아보카도 3개 1불 꼭 구매하시도록 하세요. 너무너무 싱싱하고 좋았어요. 가을에 맞는 사과. 사과도 갈라사가 98센트고요. 다른 사과들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사과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사과도 사시고, 네. 캔탈롭이 2불 50센트. 아주 좋은 가격이죠? 네. 가을에 풍성한 과일들과 함께 또 코로나 때 없었던 베이킹 파우더 엄청 많이 갖다 놨습니다. 아마 이제 빵들 많이 많이 해주셨나 봐요. 우리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요 시리얼. 기억에 남네요. 작은 아들 다이어트 한다고 커피 사오라고 해서 어떤 커피 살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분 사고 나서 저도 갈아서 사가려고요.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오늘 집에 장어가 있어서 장어 구이와 함께 먹을 소고기 작은 거한팩 샀습니다. 9불 99 전좀 세긴 한데 작은 양을 살 거라 그냥 썰어 놓은 거 편하게 샀어요. 와우, 이 엘리펀트 갈릭 마늘 제 주먹만 해요. 주먹. 자, 보실래요? 아이고, 비교가 안 되네. 자, 뒤로 뒤로. 네, 옆에 놓고 보시면 딱 하나가 제 주먹만 해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우리 가을에 과일 많이 먹고 건강하게 네, 지내요. 오늘 장 조금만 보고요. 얼른 집에 가서 요리할 거거든요. 요리하는 영상도 함께 봐주세요. 계산대 앞에 나오는 길에 우리 슈갈로프 직원들이 파트별로 요 호박을 데코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누가 제일 잘했는지 어느 파트가 제일 잘했는지 투표를 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는 사진만 찍고 왔는데 다음에 가서 투표하려고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 프론트 파트하고 델리 파트. 눈을 너무 귀엽게 미소를 귀엽게 놓지 않았나요? 집에 와서 뒷마당에서 깻잎을 좀 땄어요. 요리에 좀 넣어야 될것 같아서. 파도 좀 따고, 얼마 되진 않지만,
방울토마토도 예, 익은 것들. 그래도 하루에 요만큼씩은 매일 나와요. 약을 안 줘서 잎이 좀 벌레들이 많이 먹었네요. 아,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뒷마당 주인이 모기인지 전지 잘 모르겠어요. 피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피망도 잔뜩 따고 호박도 좀 땄습니다. 요리하러 고고! 예, 아는 지인 언니가 싸게 사주신 장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파하고 피망 밑에 잔뜩 깔고 장어 올리고요. 아까 산 소고기는 소금 후추만 해서 같이 원팬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준비 준비하는 완료. 분위기야. 이길 수 있어.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년이 요즘 작은 아들과 신랑이 정치 이야기로 식탁에서 바빠요. 큰아들도 전화가 오면 마찬가지고요. 저는 앞마당에서 딴 단호박하고 엄마가 보내주신 예, 검은콩 넣고 밥을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장어랑 불고기쌈, 그리고 아까 스프라우스에서 산 아주 싱싱한 예, 적상추에 싸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녁 먹고 나면 저희 토비하고 노는 게 저의 일과예요. 토비 밥 먹는 시간이네? 다 먹었어? 엄마가 놀 거야? 좋아가지고 지금 노래 불러요, 노래. 엄마 와서 좋아? 그렇게 좋아? 아구 좋아라, 아구 좋아라. 우리 토비가 지금 털이 얼마나 뽑히는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털 뽑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도망가. 이게 다 뽑혀야 될 털들이야, 이게 뒤에. 토비야. 놀아준다 그랬다 좋았는데 엄마 털 뽑으니까 쉿 도망갔어. 이리 와. 네 털이야, 네 털. 털 뽑아야 돼. 아이고 이뻐.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베이비. 이러니까 엄마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뻐가지고. 아 벌써 가을이라 소리가 너무 좋아요.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보일라나? 테니스 코트는 사람들이 좋네. 불을 밝히고 있어요. 잘 나오네. 지금 밤 9시인데 테니스 코트장 꽉 찼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로. 저희는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가을 저녁이에요. 지금은 9시 정도 됐고 딱 걷기에 아주 좋은 날씨. 바람도 없고 근데 시원하고 덥지 않고.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